그러면 되나요? 자, 볼게요. 이 글은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학습을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도시니까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도시에서 학습이 많이 이루어진다가 글의 주제입니다. 자, slang or if you prefer, the lexicon innovation has always started in cities. An outgrowth of all those different people so frequently exposed to one another. slang, 속어 또는 만약 좋아한다면 어휘적, 언어적 혁신은 항상 시작된다. 도시에서. 어떤데? 그게 뭔데? Outgrowth of all those different people. 자, 모든 그러한 다른 사람들의 성장. So frequently exposed. 자, 봐봐. Frequently exposed. 얘가 과거 분사기 때문에 사실 so부터 어디까지는 얘는 꾸며주는 거야. 서로 서로에게 너무나 빈번하게 노출되는 그렇게 다른 모든 사람들의 성장인 도시에서 시작된다. 되나? 자, if as noted linguist Leonardo Bloomfield argue, the way a person talks is a composite result of what he has heard before, then language innovation would happen. Oh, shoot. 내려가야 되네. 다시 하겠다. 다시 할게요. 자, if as the noted linguist Leonard Bloomfield argued, the way person talks is a composite result of what he has heard before, the language innovation would happen where the most people heard and talked to most other people. 자, 동사가 몇개 있는 거야? 빨리 해봤더니 동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다. 그치? 자, 늘 말하지만 얘들아, 쉼표와 쉼표 사이에 주어 동사의 형태가 있다. 그럼 제일 빠른 방법은 지우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는 뭐뭐 하기에. 세 번째 이렇게 어디 갔어? 이렇게 as 같은 전치사가 있으면 접속사가 있으면 접속사를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언어학자인 레오나드 블룸필드가 주장했듯이 만일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 합성된 결과라면, 뭐 하는 것에 합성된 결과야? 그가 전에 들었던 것에 합성 결과라면, 어서 주워 들은 거라면, 그렇다면 그때 언어적 혁신은 발생할 거다. 어디에서 발생할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것에서 언어적 혁신이 발생할 거야.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배울 거야. 이런 뜻인 거지. 됐나? 됐나? 자, 그럼 질문이 여기까지밖에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어요.